2017년 9월 25일 저희 카페 상하가 종목 중에 제일 먼저 국일제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일제지가 오늘 뭐 상한가는 아닌데요.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 전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라는 카페를 보고 오늘 한 분이 저한테 국일제지의 고점에 몰려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시황 분석 자료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를 질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뭐 이렇게 1000원짜리 미만은 호가창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만 이전에 변경되기 전에는 5원에 1000원짜리면 뭐 5원의 호가창이 하나죠. 오늘 제가 이분이 질의가 와서 제가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꼭지 목표가는 770원이다. 770원. 물론 지금은 뭐 1000원짜리 미만이니까 호가창이 1원 단위로 바뀌지만 이전에는 5원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히 두 틱이죠. 두 틱 차이로 오늘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밀려서 끝났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자료는 국일제재하고 그 다음에 중국 원양 자원입니다. 중국 원양 자원. 그 두 개를 오늘 세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시황 분석 자료를 공개를 해 드리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을 드려 가지고요. 제가 너희들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 놓고서 2-3년 동안만 나를 믿고 홀딩을 하면 무조건 1000%는 거저 주워 먹는 종목이다. 그때 당시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중국 원양 자원하고 국일제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를 둘 다 하신 회원님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권이 오니까 하루 이틀 수익률에 얽매여 가지고 국일제지를 전부 다 팔아먹고 앉아가지고 중국 자원으로 올라타고 뭐 이랬다가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크게 못 먹고 결국은 둘 다 2000%를 놓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회원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매수를 한 종목이 100%로 오를 종목이냐 아니면 500%로 오를 종목이냐 1000%를 오를 종목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꼭지 목표가다. 자, 바닥을 잡은 종목이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던 사람이 꼭지 목표가를 모르겠습니까? 주식 격언 중에 주식 바닥은 하늘도 모르고 주식 꼭지는 신도 모른다, 그런 격언이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그거 아니다. 주식 발바닥에서 사서 주식 머리 끄트머리, 머리카락 끄트머리에서 팔아라.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차트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파인디앤시나 제가 추천하는 이런 종목의 수익률이 나오는가?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국일제지와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두 가지의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일제지
원양자원서부터, 아, 저 중국 원양자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은요, 중국 원양자원,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도입니다. 자, 125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1250%는, 국일제지네요. 자, 중국 원양자원 1100% 수익 후 급락 중. 자, 여기 분석 자료를 이렇게 클릭을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만 먼저 이렇게 해 드릴 텐데요. 자, 중국 원양자원 1101% 대박 꼭지 목표가 확인하기 공개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두 개의 자료가 들어가지고 있는데요. 자, 카페 바닥 매수 회원님은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이제 곧 1차 꼭지 목표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분석 시향글이 있고, 여기 보시면 바닥 분석가 1,000원. 자, 그때 당시엔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액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1,000원이 아니지만, 자, 이때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분석 시향을 쭉 드려서 이 종목이 800, 아, 이날이 810% 수익 중이네요. 이제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자, 꼭지 목표가에 전량 매도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지금은 810%니까 아직 200%가 더 남았다. 그러니까 곧1000% 수익률이 도전을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은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이 자료를 쭉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자, 처음 추천 이후 뭐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자, 67% 수익 중입니다. 단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꼭지 목표가를 1000%를 잡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데, 중국 원양자원은 그때 특수를 맞으면서, 특수를 맞았다는 것보다 한번 그런 기회가 오니까, 그냥 강하게 매수를 작전세력이 작전이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급등을 해가지고 약 1000%의 수익이 터졌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67%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또 상한가 터졌습니다. 92%입니다. 점 상한가 행진을 할수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점 상한가 행진을 예측합니다라고 했죠. 여기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날도 상한가를 쳤는데, 자, 이날 상한가 쳤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종목 내일 아무래도 점상한가 행진을 지속할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점상한가 행진을 할수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상한가 92%의 수익 중입니다. 자, 오늘도 제 분석대로 연일 강세장입니다. 점상한가 행진이 적중했습니다. 120% 수익 중입니다. 자, 168% 수익 중입니다. 오늘의 종가는 무조건 지켜져야 홀딩입니다. 자, 208%입니다. 자, 홀딩입니다. 자, 250% 수익 중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황장군이라고 있었잖아요, 황장군. 자, 상한가 250% 수익 중입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4,650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홀딩을 해서요. 애초에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1000%를 잡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단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상한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시작되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대박 나십시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목표가에서 정확히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한가 쳤습니다. 595% 수익 중입니다. 이제 꼭지 목표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아직은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입니다. 현재 695% 수익 중입니다. 자, 810% 수익 중입니다. 아직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홀딩을 해서 이게 11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자, 요 자료를 빼고 이제 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일일이 다 1100%, 1100%, 그 다음에 945% 중국 원형 자원 1차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 그 앞에 신기록 1101% 대박 축하해 주십시오.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이렇게 이전의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OK님 12월 14일 이분들 지금 저하고 다 인연이 끊어졌던 그런 분들인데요. 자 이런 대박 수익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저는 이 황장군님이 저희 카페 회원인데 이전에 저희 카페 회원입니다. 아까 이제 중국 원형자원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이 얼마냐 댓글 달아라 이렇게 해서 한번 이 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가 있는지. 예. 이거 보세요. 이거 2014년도 11월 25 오늘 70% 수익 실현하고 매도 완료 처리했습니다. 매도하고 나니 상한가 진입을 해버리네. 내일도 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몇 푼 먹고 결국은 뭐 70% 먹고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몇 달을 기다렸다가 70% 먹어도 사실상 물론 큰 거죠. 그런데 70% 먹고 결국 1000%를 못 먹은 겁니다. 아쉽습니다. 자, 요거 중국 원형 자원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제가 해 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바로 뭐냐면 바로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는 1250%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25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일제지 대박 주식 시리즈 1250% 대박 주식 시리즈 황장군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예, 자료가 있잖아요. 자, 2017년도 4월 20일 아까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자 양쪽을 다 대박주를 잡은 거예요. 대박주를 잡은 건데 여기를 들어가서 이거 참 아쉬운 소리지만 지금도 황장군이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지금 많이 인연이 끊어졌고 지금 아주 조선산업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수익에 연연해봐야 몇 푼 못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편의점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은 건축현장에 가서 날품팔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내가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 마라. 주식시장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게임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다. 자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특정한 종목을 움직이는 그런 작전 세력들 빼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이 이 주식을 정확하게 배워서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식이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옆에 지인으로 두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10만원을 벌든 3만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5만원을 벌든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일 주워 담으십시오. 매수해놓고 올라갈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재무구조상 대주주가 횡령을 해먹고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최악의 공시만 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 종목을 6개월이든 1년이든 내가 돈이 없더라도 매일 주워 담으십시오.
그리고서 2, 3년이 지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국 언양자원 1000%의 종목과 국일제지 125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연이 끊어졌던 이 황장군이 그때 당시에 3, 4년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약 자본금이 몇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선산업이 그나마 괜찮았죠.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나마 뭐 70% 100% 이렇게 수익 먹으면 그 돈도 사실상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두 종목을 다 매수를 했는데 와가지고 그거 50% 저희 카페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70% 100%의 수익률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수해 놓고 몇 달 만에 앉아가지고 70% 100%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100%는 목표가가 아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 종목이 70% 100%를 먹을 종목이 아니다. 무조건 1000% 이상 수익이 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2, 3년간 그냥 두 눈 감고 귀 막고 입 틀어 막고 앉아가도 3년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제가 흔한 말로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된장도 소금도 3년을 묵혀야지 제값을 받는 거고 된장도 3, 4년 이상은 돼야 그래도 상품 값어치가 있는데 너희들이 매수를 해놓고 앉아가지고 단돈 몇 푼의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덜러덩 다 팔아먹으면 절대 주식에서 큰 돈 못 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국일제지 여기 황장군님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자 이때도 놓쳤고요.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직장도 지금 잃었는데 저랑 그 후에도 몇 번 전화 통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이제 잃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좀 안 좋았는데 아프고 안 좋죠. 그냥 저를 믿고 그냥 강력하게 홀딩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한 3,500만 원이면 1000% 먹었으면 3억인데 그 3억에서 국일자재에서 또 1000% 먹었으면 그 3억이 6, 7억 됐는데 뭐 6, 7억이 아니라 30억 된 거죠.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몇 푼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고 몇 푼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황장군은 언제든지 다시 형을 찾아와라.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인생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 언제든지 형을 찾아와서 지난 날을 복기를 하고 가슴이 쓰러진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지난 날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황장군님 저희 카페 회원님 종목을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그 수익 자료 여기 보시면 자료가 쭉 나오죠. 2017년도 그 다음에 여기 290%대 2015년도 6월 10일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평생회원 50% 정보 황장군 축하 아주 350% 수익 자 요거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당시에 저희 카페 이제 황장군님 아까 제가 거론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 시황 분석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중국 원양자원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예요. 이때 이게 기다린 세월이 2014년도 7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 11월 달이니까 이 종목은 6개월 만에 급등이 오면서 1000%가 터진 겁니다. 자 저는 보통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1년은 매집해라. 근데 이 종목은 6개월 만에 급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생활비 빼고 용돈 알뜰살뜰 모아서 250만 원씩만 저축했다 그러면 1년이면 거의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그리고서 이 종목이 몇 프로의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지 않고 기다렸다면 3억이라는 3천만 원의 돈이 뭐 1년도 안 돼서 그냥 3억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중국 원양자원 자 1110% 치고 이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액면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00%가 1100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바닥이 90원 100원이 아니었었습니다. 몇천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이 종목 아주 뭐 게임 끝난 거죠, 이거. 제가 이 종목 게임 끝났다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 끝났다. 우리 카페에서 아까제 1101% 정확하게 추천드리고 난 후에 급락한 종목 아닙니까? 지금도 이 종목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놓고 때려 죽어도 못 팔아.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 패가망신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같이 사람을 잘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국일제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일제지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이때 당시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약 한 80원대에서 80원, 70원이면 완전 여기죠. 지금 여기입니다. 자, 80원, 70원인지 아무튼 요때인데 요때가 2014년도 10월 달이니까 요때 대충 90원 잡고 지금 오른쪽에 92원 표시되니까 자,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90원 이하인데 이게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요게 금액이 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제가 알기에 한 700원대에서 추천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그때 당시 700원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일제지가 그때 당시에 제가 최초 추천드렸을 때가 아마 13,000원대인가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 전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거나 투자하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추천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지금 이 종목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물려 있는데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인지 지금 손실이 나고 있어도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단돈 5만원이면 여러분들 잠재자산을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때 당시에 똑같이 중국 원양자원과 그 다음에 국일제지의 잠재자산을 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국일제지 잠재자산이 아주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액면가 분할이 몇 번 돼가지고 뭐 한 70원 단위로 이렇게 제가 계산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1250%의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지금 요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날이 2017년도 2월 23일인데 2월 23일이 아니라 요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 2월 21일입니다. 요날이. 자, 22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 옮겨 볼게요. 자, 요날입니다. 요날 7월 22일 날 고가가 여기 지금 마우스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이죠? 자, 고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시가가 762원, 이날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날 최고가 치는 날이에요. 최고가 치는 날 이전에 제가 2월 16일 날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며칠 안 남았다. 7월 16일 날 제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94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940원을 잡아드렸는데 940원이 1250%의 수익이 나는 구간이니까 940원이 꼭지 목표가다. 그리고서 제가 추천드린 금액에서 아마 한 틱인가 두 틱밖에 차이 안 지고 고점을 정확하게 때려 맞고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매수한 940원에서 한 틱인가 두 틱 차이도 안, 이건 뭐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옛날 이전에 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한 틱도 안 틀리고 한 틱도 안 틀렸습니다. 한
한 틱도 안 틀리고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그 이후로 제가 꼭지 목표가 잡아드린 종목 이날 이후로 지금 급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 350원대에서 지금 임시 한번 지금 강하게 반등세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 종목에 물려서 지금 잠재자산 질의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오늘 손절을 쳤어요. 약 10%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 장중의 주가가,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져버리니까 또 이분이 오늘 이제 급등지로 올라타신 것 같아요. 급등지로 올라타서 10% 정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막 쫓아붙었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손절을 친 거죠. 손절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오늘 중장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 뭐 꼭지 목표가 이런 거는 시황 분석 자료가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분석 자료를 제가 찍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오늘 꼭지 목표가는 570원이다. 570원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580원에서 꼭지를 오늘 당일날 친 겁니다. 이게 장중에 여기가 58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580원이면은 제가 570원에 오늘 꼭지 목표가를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두 틱 차이로 지금 고점을 때려맞고 이 종목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추가 반등이 오느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아주 장대 양봉을 긋고 아주 씩씩하게 주가가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국일제지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회사 내용이 그다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그다지 뭐 회사 자체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요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4년 전, 5년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지금하고는 잠재자산이 많이 틀리다. 자, 많이 틀린데 꼭지 목표가를 1차 때려 맞고 주가가 지금 빠지는 구간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오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이 다시 1000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이번 주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종목은. 자, 그래도 이나마 그나마 이 국일제지라는 종목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건 왜 다행이냐, 그나마 재무구조가 그래도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지금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중국 원형자원보다는 훨씬 낫다. 중국 원형자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앞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 자료 보신 것처럼 이건 게임 끝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두 종목이 지금 상이하게 틀리죠. 이 종목은 지금 희망이 없다. 불안한 거죠. 재무구조도 들어가서 보면 최악이고. 자, 그런데 지금 국일제지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국일제지라는 종목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중대 변곡 구간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자, 이전에 이 종목이 만 몇천 원씩 하다가 주가가 지금 몇백 원으로 되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싼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액면가가 만 몇천 원씩 이렇게 2만 원씩 거래가 되던 종목이 이게 몇백 원 단위로 액면 분할을 해버리니까 개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보이는 겁니다. 이 주식이. 자, 그러면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합시다. 자, 거꾸로 놓고 과거로 딱 놓고 봤을 때 900원짜리가 700원서부터 900원까지 올랐으니까 1250%가 제가 추천드리고 나면 올랐는데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빠져서 300원, 400원 이렇게 빠지다가 2, 300원까지 빠지지 말란 법도 없다. 물론 지금 빠질지 나중에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주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이거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자, 한번 검색을 해 가지고 보여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국일 제재 1250%서부터 이 근거 자료가 쭉 있죠. 자, 350% 황장군 2015년도 3월 10일 자, 350%, 293%, 1237%. 아, 요거는 저 실러섬이네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그냥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실러섬이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1237% 이렇게. 자, 이 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보통 다 1000%다. 자, 국일 제재 122%, 122%, 104%. 자, 이렇게 해서 평생 가족 회원 종목명 해가지고 2013년도 6월 9일 날 요거 들어가서 보면 아마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 평생 가족 회원 종목. 저희 카페 평생 회비가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이다. 예전에는 쌌습니다. 평생 회비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수익률이 1000%짜리가 수도 없이 500개 이상 터지는데, 예전엔 저희 카페가 이런 수익률 근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뭐 몇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평생 회원 회비가 기본이 5천만원이다. 평생 회원은 추천 종목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자, 50%종목 국일 제재입니다. 자, 이미 바닥에서 바닥을 잡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거를 평생 회원 종목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국일 제재 2013년도 2월 21일 주가 예측 정보,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2012년도입니다. 이때는 2013년도고 업데이트 한 거죠. 주가 예측 정보를 만들면서 업데이트 한 거고요. 2012년도 7월 19일 날 여기 클릭을 하시면, 자, 국일 제지, 동사는 각종 지류제조 생산 기업입니다. 국일 제지, 기간 조정이 무척 길었던 종목입니다. 발행 주식도 적고 유통 물량도 아주 극히 적은 종목이다. 영업 이 흐름,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데 주식은 바닥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이제. 자, 곰곰이 생각하고 대주주 물량이 약 62%인데 B번은 19,283번이다. 자,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발행 주식이 적고 유통 물량도 적은데 회사에 들어가서 재무 구조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현금 산의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하다. 그런데 주가는 바닥이다. 그러면 이거 대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때서부터 분석 시향을 드렸던 그 근거 자료입니다. 2012년도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1250%의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여기 아까 제 보시다시피 국일 제지 주가 예측 정보로 자료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국일 제지 주가 예측 정보 시황 분석 자료. 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이때서부터 다시 바닥 분석가 3,950원 30% 이렇게 3,950%였더니 제가 아까 제 다른 종목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바닥 분석가가 3,950원 이렇게 해서 자 283% 이렇게 주가가, 자, 여기 보시면 3,950원인데 이때 당시에 3,950원이었는데 꼭지 목표가를 일단 얼마를 잡아드립니까? 43,000원, 47,000원. 이게 미리 이게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 1000%가 넘는 거죠. 자,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면가가 395원으로 바뀌었네요. 395원.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주가가 중대평복 구간을 겪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 회사 내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이게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주가가 고점을 때려맞고 상장 이후 최고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고점을 때려맞고,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분석드린 요 940원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렸네요.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분석 자료를 깠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깜빡했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2017년도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 자, 940원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자, 요거 아닌데, 8월 15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6월달인가?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이전에, 940원을, 아무튼 뭐, 940원까지 시향 분석을 드렸던 그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940원, 여기 보시면 940원까지, 주가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한 틱도 못 올라가고, 고점이 이날, 2017년도 2월 21일이잖아요. 2월 21일 날. 자, 이날 940원입니다. 940원. 그리고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을 때려맞고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급락을 한 겁니다. 정확히 한 틱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잡아낸 거죠. 이 분석 자료를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이게 날짜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날이네, 이날. 이날 2012년도 2월 16일이잖아요. 2월 16일. 자, 최고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 구간입니다. 940원까지 강력 홀딩합니다. 바닥 분석 이후, 920%, 이때 당시에 9월 12일 날, 9월 12일이 아니라 2월 16일 날, 920%의 수익 중입니다. 꼭지 목표가 940원이다. 자, 2월 16일 날인데, 요 날이 2월 21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으니까, 꼭지 목표가 얼마다? 940원이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이날 당일날 고가가 940원이잖아요. 한 틱도 안 틀렸죠, 한 틱도. 그리고서 이 종목이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제 분석 시황이 정확하다. 한 틱도 안 틀리고 이 1000원짜리 미만은 옛날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옛날에는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무조건 뭐 호가창이 5원 단위였었는데 지금은 1000원 미만은 1원 단위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940원을 정확하게 찍어 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급락을 했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지금 몇백 원짜리다 생각해서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회사의 내용은 나쁜 회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액면가로 따져봤을 때 자, 여기로 친다 그러면은 85원이다. 자, 85원이면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이 종목이 만약에 80원이 된다면 이 종목 올라타는 사람들은 쪽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는 이번 주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지금 몇 푼 먹으려고 달라붙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을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하루 이틀에 주가의 움직임의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이상 미래를 설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그 100개의 예, 주인공,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